어제 더빈 왓슨 테스트의 자기 상관성을 보는 그 분석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주 흔히 쓰이고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동영상에서는 그 유튜브 아니지 스탠포드에서 나온 그 웹사이트에서 요 이제 그 참고치 값을 하는 것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엑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대현님께서 또 엑셀로 만들었는데, 이제 마크로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아직 만들지 못하셨다 그래서요. 엑셀 마크로를 만들게 되면 좀더 편리하겠지만, 또 그때까지라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t 값, 총 샘플 수와 k 값, y축 절편까지 포함된 거니까 이제 120, x1, x2면 이제 3개가 되겠죠. 변수가 5개라면 y축 절편까지 6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것과 요것과, 그리고 우리가 통계 돌리게 되면 그 통계 패키지에서 이제 d 값을 계산해 주거든요. 더빈 왓슨 값을. 그 3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좀 29를 입력했는데, 29에 해당되는 값이 이거거든요. 29면서 6인 값이 이제 1점 이거거든요. 이 값이고, 이게 돼요. 이게 5로 바꾸면 이게 바뀌어요. 5로 5. 5가 해당되는 이제 1점 이걸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고, 요 값을 이용해서 4에서 뺀 값, 요 값을 이용해서 4에서 뺀값 이렇게 해서 5가지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2.5를 넣었기 때문에 이 값이 이 다섯 개의 구간에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유보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것이 2.12였다 그러면 이제 2.1 자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계산돼 주는 그런 엑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해 봤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뭐죠? k 값이 점점점 증가할수록, k 값이 증가할수록, 이 음의 자기 상관관계 영역, 양의 상관관계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기 상관관계 없는 값이죠. 여기가 이제 dl, du에 해당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만나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상관관계 없는 영역이 없어지게 되죠. 여기가 또 모두 다 유보되는 인컨클루시브한 영역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쪽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t 값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t 값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 요 값은 요 값을 넣어주면 이 그래프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래프로 반영되는 건 요거고요. 그래프는 그냥 한 예를 들어서 29일 때 해본 거예요. 29가 되면 요렇고요. 30이 되면 점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총 샘플 수가 하나씩 늘 때마다 그래프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실제 이 개수가 는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차이가, 이 그래프 차이는 크지 않아요. 이 회귀식이 늘어나면, 저기 뭐죠? 변수들이 늘어나면 이게 팍팍팍 줄어드는데, 이 점수 하나하나는 큰 차이가 없고요. 해봤더니, 이제 이게 1950, 위에 꽤, 그 점선이 2000이더라고요. 제일 아래쪽이, 그렇거든요. 200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그 2000과 1950은 차이가 조금 미미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자기 상관없는 관계, 없는 쪽이고, 음의 자기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이고, 요 사이 값이 이제 유보되는 구역인데 이 차이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것을 볼수 있고, 표가 많아지면 이 단위가 50씩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큰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셀 파일은 여기 5%, 2.5%,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필요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5%를 쓰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기가 힘들어서 제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그 인터넷이 안될 때라든지 엑셀을 굳이 쓰시면 도움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